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첨단 미디어 디자인 학과 1학년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이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들을 되게 가슴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동기부여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기술과 과거의 것들을 넘어서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산업들과 여러분들의 취직, 그쵸? 여러분들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단순하게 어떤 이걸 배워라. 이걸 공부하자, 이렇게 하자를 넘어서 좀더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자료가 약간 비슷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좀 전문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다뤘는데 이 동일한 머티리얼에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 링크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링크, 그 머티리얼한테 비디오를 찍어서 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제가 좀더 여러분들의 흥미라든지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들, 약간은 오프 토픽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저희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돌연변이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세상이 급변하더니 많은 영역에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분야는 뭐냐면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특별히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뭐였냐면은 제가 비보이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00년도 KBS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KBS 가요대상이랑 한준가요제 오프닝 무대를 제가 이제 프로 비보이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축하면 항상 여러분들 나오는 게 3D예요, 3D. 그때는 3D를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3D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D를 막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은 뭐 시네마 4D 많이 쓰시죠? 3ds Max, 마야, 뭐 라이트 웨이브, 요즘은 없어졌지만 뭐 라이노 이런 3차원 그래픽 툴을 막 공부를 해가지고 건축에서는 그때 당시 2D를 많이 썼는데 저는 이제 3D 쪽을 했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3D 쪽을 공부를 해.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거 좀 있으면은 너도 나도 할수 있는 아무나 할수 있는 기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다음에 갔던 게 이제 그 3D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그때 당시 모션 그래픽은 2D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3D로 해가지고 좀더 경쟁력이 많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나는 건축을 공부했어. 건축 이전에 디자인이죠.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UI UX 하시죠? 결국 유저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사람들의 퍼셉션,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냐,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다뤄내냐, 이걸 건축으로 푸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들어가면은 제스처, 뭐 UI, UX. 요즘은 제 친구들도 그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회사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메타버스 쪽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 건축가들을 많이 뽑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한 인터액션, 그죠?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이제, 그 터치.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의 공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건축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건축에서는 탑다운으로 내려가고. 뭐, 그런 한 이제 문화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거를 3D로 이제 갖고 왔죠.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3D 다 하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도 이제 VR, AR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접목을 시키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코딩을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코딩.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기회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드니도 가고 영국도 가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27살 때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춤추느라고. 근데 목표가 생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정확히 10년 뒤에 제가 뭐 하버드, MIT, 버클리를 거치면서 연구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데이터 관련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사실은
디자이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들도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도 꽤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제가 거의 3개월, 6개월 안에 연봉을 두 배로 올리게 되거든요. 그뭐큰 회사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룰을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이두 개를 브릿지해서 오는 굉장히 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 미국도 빠르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그 저희 구독자, 저희 이제 학생 후배분님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쪽 글들을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했구나.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 좀 챙겨 가시라고 첫 페이지에 좀 과감하게 넣어 봤습니다. 예.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와 컴퓨테이션. 어려울 수 있습니다. 1학년 분들. 하지만 저랑 이제 한 걸음 가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드. 코드인데 어떤 코드입니까? 디자인을 위한 코드.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그잼플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 남주 선생님 말대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코드를, 디자인을 위한 코드에 대해서 알았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네, 세 번째 퀘스천. 이걸 답하면서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어떤 시대입니까?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난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터넷이랑 어떤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신기술이에요. 왜?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나온 기술들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혹은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예? 수학 공부하고, 코딩을 국영수랑 같이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핸드폰을 가지고요. 30분 만에 뭐 정치, 경제에 관심이 맞는 어떤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연예 뉴스 같은 것들 30분 만에 모든 데이터들 다 프로세스를 해요. 회사에 출근을 하고요. 회사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퇴근한 다음에는 친구들과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 LA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시고 이렇게 지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고 합니다. 자,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사실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인데 이게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사용하는 언어. 언어의 폭을 좀 넓힙시다. 언어의 도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텔리전스가 올라갔고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게 우리 세대라는 거죠.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는데요.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집필한 책인데 디자이너를 위한 읽으면서 예하는 시작하는 그 코딩이라는 책입니다. 코딩의 포비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책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디자이너분들은요. 이 책에 보면은 한 챕터에서 이제 제가 언어와 사고의 도약이라는 걸 써놨는데 저희 할머니 세대들 6.25를 겪으신 분들은요, 그때 이제 뭐 정보의 교환들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구어체를 했죠. 말로 했지. 이거 이렇게 좀 해, 좀 해, 이쁘게 하자. 이런 말로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정보의 전달에서 많은 노이즈가 껴요. 많은 오역도 생기고요.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쨌든 간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교육 열의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다 고등학교 이상 나오셨죠.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자체, 좀더 구어체보다 엄밀하게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이 문자체를 가지고 정보들을 프로세스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세대들은 어떠냐면 전공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대학교를 가죠. 대학교를 간다는 거는 뭐냐면 전공을 정한다는 거고요. 이 전공이라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 언어를 가지고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지역이 약간 슬럼화가 돼서 슬럼화가 됐다는 건 낙후된 거예요. 자, 건축을 공부한 저는요, 이 건축적으로 이 문제를 풉니다. 제가 배운 건축이란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라는 언어 갖고 이 문제를 풀겠죠. 내가 사회운동을 했어. 혹은 내가 법을 전공했어. 각각의 언어대로 그 문제들을 풀어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늘어날수록 정보 처리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뭐냐라고 봤을 때 저희 조카들도 코딩을 공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국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나이 지극히 드신 교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코딩을 다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10년 금방 가거든요.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제 디자인 학교 들어갔을 때 20년 전에는 컴퓨터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컴퓨터하고 디자인하면 너 컴퓨터과에서 전과 했냐 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3D를 하고요. 요즘은 가끔 가다 보면 학생들이 코딩을 다 해요. 어쨌든 그렇게 코딩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세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문제가 결국 뭐냐면 코딩을 한다는 거는 내가 코딩을 막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냐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저기 뭐 마크 저크버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째 전 대통령이죠. 그 버락 오바마 때도 그랬고 코딩을 공부하자고 사회 유명 저명한 인사분들이 코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가 코딩하고 다닙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딩 즉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가지고 각각의 문제를 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테이셔널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컴퓨테이션, 여러분들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것처럼 컴퓨테이션적 사고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코딩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 자,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게 쉽게 가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뒷부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데이터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코딩을 얘기할 때 인간은 항상 암묵적이에요. 되게 암묵적이에요. 야, 밖에 나와가지고서 맛있는 음식을 사와. 이게 하이레벨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이레벨, 인간의 언어. 야, 밖에 나와서 맛있는 것좀 사와. 배가 고프니까. 근데 로우레벨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암묵적인 거에서 명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와. 암묵적인 겁니다. 명시적인 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가면은 앞으로 열 걸음을 걸어서 문이 있다? 문을 돌려 열어라. 닫혔을 경우 뭐 키로 열어라. 이렇게. 마트에 가라. 다섯 번째 코너에 가서 뭐 어떤 과자를 집어라. 그 과자를 집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많이 팔렸다. 이달에 학생들이 혹은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으로 되게 명시적으로 설마 이런 것까지 기술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시적으로 끌어내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암묵적이어서 사고에 어떤 뭐랄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컴퓨테이션 사고는 그걸 좀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컴퓨테이션한 계산학적인 방식이고요. 아날로그, 컨티뉴스한 방법에서 디지털적인 이제 방식이고요. 사실 디스크리션 단어도 굉장히 좀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거에서 유한한 거. 이게 다 컴퓨터 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관점으로 살짝 틀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 컴퓨테이션 사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들어오셨는데, 이제 지금 미디어과에서는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를 다루지만, 전통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결국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재료입니다. 예, 재료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요. 예를 들면, 유리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 수 없겠죠. 깨지잖아.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우리가 필요되는 요구 사항들이 있다고요. 물론 기술이 발달해서 유리라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도구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정밀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방탄 유리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돌, 유리, 플라스틱, 콘크리트, 뭐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디자인 재료들이에요. 예. 근데 한번 이 키워드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여러분들 2010년대 때부터 되게 많이 떠올랐던 거거든요. 그전엔 빅데이터 붐이 한번 불긴 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시티다, AI다, 머신 러닝이다, 드론이다, 뭐 자동 주행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4년 뒤에 졸업하셔가지고 사회 나왔을 때 어떤 전공과 상관없이 이것들이 산업의 주축,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이것들을 꽉꽉 짜서 그한 덩어리로 그 핵심을 딱 눌러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게 이름은 달라 보이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어떻게 가공할 거냐, 어떻게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이야기로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통적인 재료
이걸 조금만 시각을 넓히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뭐냐면 데이터라는 재료예요, 데이터. 특별히 여러분들은 가슴에 더 와닿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디자인을 전공하지만 결국 뭐냐? 미디어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사실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데이터를 얘기하면 항상 빼먹을 수 없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뭐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포토샵.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어떤 한 단어들인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그 파워를, 그리고 이걸 잘 이용해야 여러분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일꾼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실 제가 뭐 AI,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혁명이에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한 개발들, 이게 사실 내가 한것 같지만 과거에 수많이 누적되어 있는 천재들, 구석기 시대부터 거기 그리스의 어떤 소피스트들이 만들어낸 철학 개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피타고라스의 정의, 이건 기하학 같은 고대 로, 그 이제 이집트에 썼었던 아주 단순한 기하학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류가 누적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하나를 쓰더라도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지식이 누적이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행 가능한 형태로. 여기서 또한번 여러분들이 무릎을 딱 치게 되는데, 과거에는요, 지식을 어떤 식으로 보관했냐면 파피루스에 글을 썼어요. 혹은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이제 사냥 방법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놨죠. 예. 결국 지식 정보를 그렇게 얼려놓은 거예요. 예. 불과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책이라든지 도서관 가가지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찾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됐거든요. 그 많은 책들을 다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힘이 제일 센 거야, 지식적 측면에서. 그렇죠?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라는 기계가 보급되면서 어떤 마법이 일어났냐면, 이 수많은 지식 체계들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이해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이게 아이폰 10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그때 광고 나왔을 때, 1 트릴리언 초당, 1초에 1000번의 어떤 펄스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로게이머들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게이머들이 1분에 액션 퍼 미닛이라는 거죠. APM이라고 해서 1분에 액션을 빨리 내면 400회, 300회, 500회 정도밖에 못 내요, 인간은. 하지만 컴퓨터는 1조 번에 연산을 해요, 1초에. 물론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초에 한 번의 펄스가 있는 거니까, 디지털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누적된 기술들이 이행할 수 있는 도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애플 같은 회사는 이탈리아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한개 기업이.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구글도 그렇고 미국의 10개 회사 중에서 8개의 회사가, 제가 책을 썼을 때 리서치했을 때 8개의 회사가 데이터를 모으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프로세스해서 이거를 서비스하는 거.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드웨어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덜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디자인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되게 좀 등한시하기는 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거의 99.99%의 디자인 사무소, 지구에 있는 그 사무소는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린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많이 이제 의존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결국 뭐냐?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버튼 하나 클릭할 때그 뒷단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UI는 그냥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예요. 사람과 기계를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인터페이스. 결국 그 뒷단에서는 뭐냐면 다 데이터가 돌아갑니다. 데이터. 다 데이터로 프로세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는 뭐냐? 데이터로 프로세스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뭔지 알아야겠죠? 데이터가. 그러면 데이터는 결국에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데이터는 현상의 압축, 통찰의 향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코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코끼리를 데이터화 시켜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앞모습을 찍을 수 있고요. 옆모습을 찍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를 텍스트로 적을 수도 있겠죠. 코끼리 이름, 나이, 몸무게, 귀의 크기, 그렇죠? 꼬리의 길이, 코의 길이, 이런 것들. 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코끼리의 하나의 어떤 단면들을 수치화시켜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하는 알고리즘들을 짜면서 이제 하는 것들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요 전공에 맞춰가지고 제가 최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했을 때 굉장히 특별히 이제 VR, AR도 그렇고 UI, UX 쪽도 그렇고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 실무 나가 보면은 UI, UX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이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그리죠,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집어넣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단순한 코딩을 포함해서 좀 더 엄밀하게 더 깊게 이 코딩으로 하여금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이걸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컴퓨테이셔널 사고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암묵적인 거에서 명시적으로 바꾼다. 암묵적인 게 뭐다? 야, 맛있는 거 사 먹자. 배고프다. 이거 되게 하이레벨의 암묵적인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명시적으로 바꾸자 하면 이거를 쪼개는 거야. 야, 맛있는 거의 정의가 뭐야? 그 다음에 지금 배고프다는 게 얼마큼 배고프다는 거야? 그럼 과연 이 배고픔에서 어떤 음식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거를 컴퓨테이션 사고가 적용됐을 때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컴퓨테이션 사고가 적용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자세한 것들은 글과 이제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분들한테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뭐 1학년, 2학년 학생분들도 있고요. 석사 혹은 박사 혹은 교육자분들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제가 질문 받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답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나 뭐 브런치 글들 포함해서 한 6,700개의 컨텐츠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질문이 들어오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찾아서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자료가 많으니까 좀 더 이제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핀포인트 해가지고 레이저 포커스 해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따 그 자료 드릴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학년 친구분들 레벨에서는 이것들을 깊게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든 컴퓨테이션 사고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사고들을 뽀개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맛있는 거를 배고프다. 맛있는 거 사 먹자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은 마트까지 가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맛있는 거를 고르는 이슈가 있죠. 또 맛있는 것도 어떻게 고를 거냐는 이슈들도 있고요. 예. 이런 것처럼 문제들 디컴포즈 시키는 거 다 쪼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사고의 이제 하나의 큰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것들 패턴화 시키는 거예요. 패턴화 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재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썼을 때 생산성이 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3D라든지 모션 그래픽 같은 거 만들 때 매번 레이어들 다 따고 막 이렇게 되고 힘든 거야. 저는 반복되는 작업들은요. After Effects도 스크립팅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드로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작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창의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창의성이 올라가냐면 결국은 그 시간에 나는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알고리즘으로 동영상을 모션 그래픽을 짬으로써 내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 있거든. 예. 그렇게 컴퓨터와 리스프로컬, 상호 의존적인 이제 하나의 우리 일방적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이렇게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줘. 이런 형태들이 왔을 때 제가 이따 VR, AR 설명할 때 제가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건데 릴레이션십들을 정해가지고 이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해서 그 릴레이션십을 조정함으로써 디자인을 될게 만들어내는 이런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결국 그 패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상화 시킨다는 거는 단순화 시켜야 돼요. 현실 문제를 컴퓨터의 언어로.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 제가 한 번은 학생들이랑 아마 얘기를 하는데 알고리즘 얘기하니까 알고리즘이면 유튜브 알고리즘 아니에요? 뭐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리즘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순차예요. 순차라는 건 뭐냐? 오더가 있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뭐가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분기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다음에 이걸 실행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거죠. 비교와 반복으로 로켓도 쏴 올리고요. 자율주행도 만들고요. 이렇게 병원 의료기기라든지 아주 복잡한 구글의 서치엔진 같은 것도 결국에는 밑단까지 파고 내려가면은 비교와 반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릎을 딱 칩니다. 와, 인간의 창의력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
비교하고 반복하고 이걸 좀더 로우 레벨로 가면은 0과 1의 정보밖에 없거든요. 모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0과 1이에요. 그럼 0과 1, 요 이진수 가지고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인간의 창의력. 이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알고리즘보다 비교와 반복이고 순찰을 써놓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하나만 더 설명해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동료가 있어요. 예, 같이 팀과제를 하려고 해. 그래서 야, 나 이런 모션 그래픽 만들려고 해. 이런 VR, AR 하려고 그래. 나 이런 UI, UX 디자인 하려고 그래. 이것 좀 만들어주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써주거나 말로 설명해 주죠. 이게 알고리즘. 이거를 코드 작성하면 알고리즘이야.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랭귀지로 작성하면 이게 프로그래밍이고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다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코딩은 과연 무엇을 기술하냐? 이게 이제 함정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아, 그래? 코드가 되게 중요해? 앞으로의 중요한 어떤 그, 나의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실 수 있는 무기야? 전 항상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조선시대 탱크를 끌고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로 다른 클래스를 만들고 싶으면 디자이너분들, 코딩을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럼 C 공부하면 되나? 학원 다니면 되나?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공부하기 되게 힘듭니다. 제가 뒷부분 설명해 드리겠지만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 디자이너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뒷부분에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보와 이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디자이너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 창의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최적화 때문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 방법론. 모션 그래픽, VR,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환경을 디자인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다 프로세스인 거야. 생각의 프로세스. 이것들 때문에 코딩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이 링크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랄까요. 이 PDF 자료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도 올려놓을 거니까 반복해서 이제 보시고 모르면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항상 드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만 훑고 넘어가죠. 기존의 컨벤셔널하게 여러분들 마우스를 클릭 해가지고 포토샵에서 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워드한 작업이라면은 컴퓨터는 약간 이것들의 전체 프로세스를 앞뒤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든 포워드 엔지니어링을 하든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는 제가 잘못 썼다. 그러니까 리버스로 디자인 프로세스를 이제 잡아나가든 앞에 방식으로 잡아나갔던 그것들이 이제 좀 더 자유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 것과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대체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대결 구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거는 내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컴퓨테이션하게 알고리즘 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쓰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하기 위한 좀 더 좀 약간 깊이가 있는 거긴 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디자인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한 2, 3학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아 이게 데이터라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아 이런 지도가 있구나. 전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로서 아 이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나갈 수 있게끔 그런 관점으로 개념을 잡았다고 이제 보면 이제는 예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VR, AR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뭐 UI, UX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도메인인 거고 이게 어떤 VR 만들 거냐, 어떤 모션 그래픽 할 거냐 결국 도메인 날리지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지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요. 여기 이제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지니어들한테도 야, 네가 지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막 돈 많이 받으면서 영원할 것 같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 기술이 어디에 어플라이 될지 그 도메인, 그 전공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30대, 40대 돼서는 이제 그런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메인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이 데이터들을 프로세스할 수 있는 메소돌로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테이션 띵킹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이제
알고 싶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코딩을 활용한다. 데이터라는 재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데이터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했을 경우에 넓은 어떤 환경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덕트 레벨까지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 나가보죠. 그래서 GIS라든지 얼반 데이터 쪽, 이런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약간 좀 전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결국 결정을 내리거든요. 디시전 메이킹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결국 결정의 연속인 거야. 그럼 이 결정을 그 전에 인간들이 이건 좋아, 이건 쉬워, 이건 이뻐 이렇게 결정했다고 친다면 이걸 좀더 명시적인 프로세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도시적 데이터들을 많이 쓰고요. 이건 요즘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미지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로컬 거버먼트,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SK, 삼성 이런 큰그 오가나이제이션에서 목적을 갖고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트위터를 쓰거나 인스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일개 개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탑다운, 바텀업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십을 했던 리서치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쉽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VR, AR 할때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시뮬레이션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뜨는 각도, 태양의 입사각 이런 걸로 해서 이땅 있죠. 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랜드스케이프를 공부해 보시면은 땅이 얼만큼 딱딱하냐, 물을 많이 머금고 있냐, pH 레벨이 어떠냐에 따라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학적으로 풀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에 개입을 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겠냐 이런 식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제스처들을 이용해가지고 인터페이스들을 만들고 저도 이제 디자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리서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CFD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환경, 바람길들, 벤틸레이션, 서큘레이션, 공기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쓸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뭐냐면 최적화예요, 최적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거야.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홍대에서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줘. 이것도 옵티마이제이션이에요. 결국 이것도 다 데이터 갖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엔지니어 손에 잡혀 있다고 친다면 이게 디자이너들의 손에 잡혔을 경우는 과연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와 코딩 엔지니어링을 할수 있는 이런 인재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 어떤 디자인 어떤 피할 수 없는 게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 그래서 지오메트리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내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해 나가면서 그 중간 단계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유용하게 쓰이는 게 여러분들 지오메트리 데이터예요. 제가 기술적인 얘기 좀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4학년 정도 가면 배우실 건데 유니티라든지 뭐 3D 그래픽 쪽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이제 라이팅 칼큘레이션 하면 이제 쉐이더를 만들거든요. 쉐이더를 만들 때도 이렇게 구가 있으면은 각각은 노말 벡터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라이팅 벡터랑 노말 벡터랑 퍼펜디큘러 하면은 0값이 나와요.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정확하게 이제 릴레이션십이 맞으면 1이 나오거든요. 0과 1로 이 구의 어떤 그 이제 각도들이 나오는 거야, 입사각들이. 그럼 그게 라이팅 칼큘레이션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디자인을 할 때, 코딩을 짤 때,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이 사실 그 3D 그래픽스 할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역설적으로 3D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했을 때 3D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는 제가 이제 하버드 GSD에서 논문으로 썼던 작업들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일을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건축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서 디자인된 것들을 피지컬 세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것들도 하게 되고요. 이런 재료라든지 요즘 로보틱스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결국 뭐다? 데이터다. 그리고 이것들이 엔지니어가 볼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도 달라. 디자이너들이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깨워야 돼요. 저희 교수님이나 저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래된 제너레이션이 볼수 있는 것들이 있고 새로 오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과 경쟁하지 마. 여러분들만의 그 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만의 물을 다시 만들라는 거죠. 그게 뭐다? 기존에 없는 것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능력과 코딩의 능력이 딱 됐을 때 이것들이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큰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게 저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 여러분들 포토샵 알죠? 포토샵도 사실 그 뒷단에 들어가면 더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디자인 툴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새로운 발견 같은 것들도 할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많이 하죠. 매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이두 개를 브릿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엔지니어들한테 디자이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라. 와 이런 게 됐어? 막 이래요.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 제가 엔지니어들 하는 거에서 가장 너무 진부한 것도 갖고 와도 디자이너들은 깜짝깜짝 놀라.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정말 이게 간단한, 무력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그래도 이 정도 임팩트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 여러분들이 잘 어울릴 수 있으면 남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뭐랄까요. 회사에서 두 명, 세 명, 네명 뽑아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혼자서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값도 높은 거고, 경쟁력도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VR 작업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 비디오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컴플렉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싶었고,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액션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가령 지금 나무가 있죠. 나무를 뽑으면 이렇게 팀버가 됩니다. 목재. 목재를 여기 팩토리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제그 리소스가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이산화탄소가 일정 단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세 가지 제한이 있어요. 먼지가 많아지는 제한, 그 다음에 C 레벨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석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액티비티와, 그 다음에 네이처,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의 액티비티가 그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고, 이 앵그리 되는, 화난 환경이 우리에게 다시 주는 이런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십들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리소스를 재구비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게임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VR 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드 퍼슨 뷰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들. 그래서 엔지니어링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엔지니어링 사이즈 해가지고 작업했던 것들. 저는 이제 주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3ds Max, 마야, 아니면 뭐 라이노, 아니면 애프터이펙트 같은 툴을 만들거든요. 만들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디자인에 개입됐을 때, 그러니까 디자인 툴을 만들면서 그 자체가 디자인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저는 흥미를 많이 느껴서 하고 있는 이제 자료들인데 여기 보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 그래, 당신이 디자인, 이남자 선생님이 디자인도 하셨고 코딩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그 종착점을 보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건축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떻게 컴퓨테이션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넘어갈게요. 네, 소중한 시간을 좀더 이제 하이레벨의 유의미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여기 보이시죠? 뭐 카메라를 하나 딱 잡은 다음에 주변에 여러 카메라를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 어떤 뷰가 좋으십니까? 이런 것도 오토메이션 될수 있겠죠.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환경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거지.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3ds Max 가지고 그 라이팅 되는 것들에 대한 머티리얼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딱 봤을 때, 여기는 어떤 재료들이 썼고, 이 재료들에 대한 프리셋은 이런 거야. 라는 이제 것들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빌딩이 지어지는 애니메이션.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있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네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후반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프터이펙트를 썼는데. 반복된 작업은 코딩했고, 이제 여기 건물 지어지는 건 제가 다 코드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 사이트가 없어지고, 이렇게 각각의 슬라브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단축시킬 거다. 다 해체한 다음에는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만든 것 같지만 그 시공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이거. 이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거 사람 손으로 못 해요. 왜냐면 피드백도 너무 많고 제가 비디오를 빨리 돌렸는데 모든 부재들이 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3D 이게 한 끗 차이야. 모든 기술은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새로 나오고 막 이것도 배워야 돼, 저것도 배워야 돼라고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면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코어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물이 그 밥이. 코드 하나만 알고 그 어떤 식으로 이게 칼큘레이션 되는 줄 알면은 딱 이래요. 마야는 이렇게 했구나. 맥스는 이렇게 했네. 시네마 포디딩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덮어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나와도 이런 게 추가됐네, 그치? 이런 거 추가될 때가 됐지, 맞아, 필요했어. 이 정도까지 이제 디벨로퍼의 마인드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여러분들이 좀더 창의적인 작업을 할수 있겠지.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하면서 뭐 이런 테크놀로지, 영상, 모션 이런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전시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디자이너로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이너라고 하면 뭐야? 문제를 풀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코딩을 짤수 있고요. 컴퓨터를 내 일꾼으로 쓸수 있고요. 무지하게 빠르고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임플리멘테이션 할수 있는. 그리고 결국 뭐다? 데이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드니 이제 공과대학이나 MIT나 이제 버클리나 하버드 JC에서 연구했던 것들 여기도 링크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라는 이 황금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그 어디다 갖다 쓸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웠다고 친다면 꼭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전혀 다른 산업에 어플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파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자. 1학년이니까 한 충분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인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디자인, 컴퓨테이션 이라는 이 관심사를 가지고 어떤 그뭐 여기 지금 읽으면서 시작하는 그 책에 대한 제 오디오북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강의 자료들도 여기 다 링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면 좋습니다. 특별히 웍스니핏 가시면은 일했던 작업들을 잘라놨어요. 짧게 짧게 해서 아 이런 게 컴퓨테이션으로 가능하구나. 아 내가 코딩을 배워가지고 3D로 하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 개념을 알고 디자인하고 왜 코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 그 다음에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빠르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은 받은 질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제 그 아이디어들 다양한 그 각도에서 1학년 학생의 어떤 각도 고등학생들도 질문을 주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고. 그래서 각각의 레벨에 맞춰서 제가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나랑 비슷한 생각이 있구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좋고. 또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서 제가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KICDT라고 해가지고 한국 컴퓨테이션 디자인 학회를 저희가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보급. 지금 너무 유아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라오면 산업이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어떤 언어가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죠. 어떤 something special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툴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 애프터이펙트 잘한다? 애프터이펙트 자바스크립트 있습니다. 내가 뭐 마야 쓴다? 시네마 포디 쓴다? 파이썬 공부하세요. 거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툴들을 코드만 짜면은 코딩 언어만 하면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왜? 내가 이미 손으로 다 클릭해서 했거든. 근데 이걸 코드 갖고 하니까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그 코딩을 짜기 위해서 우리는 수체계, 컴퓨테이션이니까 수체계에 대한 이야기들. 수학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수학은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수학은 어떤 도형, 디자인에 대한 엔티티, 디자인 요소들을 시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추상화 도구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숫자 하나 바꿨을 때이 카르타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도형이 바뀌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거든요. 수학의 추상화. 제가 이거에 대한 비하 비디오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이 도구가 아니라 3D 지오메트리를 상상할 때 도움이 주는 게 바로 수학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학을 이해하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제가 비디오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더 좀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들에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막 맥스도 공부해야 되고 뭐 애프터 이펙트도 포토샵도 일러스트레이터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에 대한 질문들 제가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름별로 나누지 말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데이터가 있어요. 벡터 데이터냐, 비트맵 데이터냐. 예, 벡터 데이터도 예를 들면은 정의해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지브러시처럼 다른 식의 어떤 넘스 모델이냐, 넙스 모델링이냐, 폴리곤 모델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코드 디자이너들에게 코딩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제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이 비슷한 머티리얼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궁금하시면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21년도 때 연세대학교에서 했던 이제 저건데 이것 또한 똑같죠. 디자이너가 코딩을 왜 배워야 될까? 코딩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이건 좀 더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했던 강의인데 이것도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컴퓨테이션. 그렇죠. 들으면서 입문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피처스라는 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제가 했던 이제 워크샵인데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이썬 갖고 타입스크립트 갖고 이제 했어요. 특히 이제 웹 쪽 하시는 분들, 웹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웹 3D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웹이 대세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쪽 실리콘밸리도 다 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웹에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제 웹 GL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분 렉처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컴퓨테이션 디자인 좀 어려우신 분들 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번 볼까요? 제가 몇 개 준비해 놨는데. 자. 이게 지금 위키백과에서 컴퓨테이션 띵킹의 컴퓨테이션 사고라고 치면은 나와요. 어떻게 코딩을 하면 좋냐, 어떻게 플러스오프를 하면 좋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여기 프린스플이기 때문에 이 프린스플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탭들이야. 일반적인 스탭들. 프라블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인식하고 추상화 시켜야겠죠. 패턴화 시켜야 되고. 아웃풀 상상을 하던, 아니 그 문제가 뭔지만 기술을 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 자료의 리소스들을 머릿속에 일단 추방화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결국 이게 굉장히 중요해. 문제를 쪼개는 의미. 책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되게 암묵적이에요. 우리 이것 좀 할까 하면 머릿속에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나와. 예쁘게 한번 만들어볼까? 사각형 건물 한번 올려볼까? 여기서 이런 도형 만들어볼까? 되게 암묵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죠.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라.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암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명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바꾼다라고만 봐도 네, 아까 지금 위키백과에서 컴퓨테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문제를 쪼개는 거. 그래서 이거 다 보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되게 렉처 형식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워크샵 형태들도 몇 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는 이유와 한번 이분법적 사고 한번 이거 볼까요? 여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건지,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화 방법이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좀 더 아까 얘기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걸 컴퓨테이션화 디자인 혹은 코딩 이런 걸 안 해보면 모르겠죠. 어디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모른다.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디자인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도구를 알아간다. 이 도구를 갖고 우리 디자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무가 갖고 되게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작업을 해라고 한다고 해서 컴퓨테이션은 저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고. 네? 도구의 활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 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야. 예를 들면 뭐 그라소프로 만드는 막 이런 것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야. 이런 거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게 되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계속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가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번 딱 잡히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워크샵 부분에 발췌한 거거든요. 서로의 릴레이션십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스피어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인스펙션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언제 누구랑 먼저 부딪혔냐? 나중에 누구랑 부딪혔지? 이런 히스토리들을 해놓고 또 얘가 부딪혔을 경우에 뭐 사이즈를 크게 한다던가 작게 한다던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컴퓨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계산학을 통해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특정 시간 안에 사이즈가 몇인 애들이랑 부딪힌 애들은 누구냐, 애들은 어떻게 행동했냐, 혹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막 에너지를 빼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게임 환경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룰들을 줘서 이제 디자인이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리미테이션은 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마지네이션입니다. 상상할 수 있으면은 다 만들 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이제 읽으면서 입문하는 그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으로 위한 코딩 그 책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제가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렉처 시리즈, 그다음에 질문 답변 같은 것들도 있고요. 뭐 알고리즘 디자인 시각화, 그다음에 파이썬 디자인을 위한 파이썬에서 이제 이런 워크샵 시리즈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들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 받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워크샵 자료들을 쭉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기회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앞으로 지금 옆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세상을 준비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을 따라가지 말고 공이 갈 방향을 위해서 달리라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세상이 그려질지 교수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주변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들을 가지면서 전력 집중에 나가면 좀 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값어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도 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춤추다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미국 와서 지금 이제 엔지니어로 디자이너로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줬어요. 특별히 형님들, 교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으로 이 링크를 가보시면 이제 제가 컨버트를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질문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볼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저 항상 이제 후배님들 보면 물어보거든요. 하고 싶은 게 뭐지? 뭐 머릿속에 지금 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뭔지 저한테 설명해달라.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또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진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떠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정도로 머릿속에 바글바글한 정보, 여러분의 딥띵킹을 하고 진짜 꿈이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최소한 한 시간 동안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건 저는 20대로서 자기 역할을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인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이과가 좋대서 이과에 갔어, 여기 취직해서 여기 취직,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은 저기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우리 영역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패션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그냥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내가 숙지를 넣고 내가 과연 한 시간 동안 무엇을 내뱉을 수 있을까. 그게 느껴져요. 열정. 그리고 거기 뎁스가 느껴지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공부해 뭐 이걸 하면 좋아. 이건 어떻게 보면 눈 앞에 있는 거라고 친다면 과연 우리가 도움 받게 할 때 저 멀리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진 않죠. 저 멀리 보고 이제 시각을 어디다 두면 좋을까? 저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1학년 때부터 고민하면 전 1학년 때 춤추고 다니느라고 공부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더 빨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아이덴티티가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와 아이덴티티를 만들라는 그 질문이었어요.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이 내가 정리가 되고 배우고 저게 좋대 우르르 따라서 코딩 좋다면서 코딩 어떻게 공부하면 좋아? 또 왜라는 질문 안 하고 그냥 남들 좋다니까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 90분 타고 하다 보면 다 맙니다. 왜? 이게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해도 뭐 도움도 안 되고 시간대로 들어가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잡고 그거에 계속 살이 붙여나가고 점점 내 캐릭터가 강해지면서 재밌어지면서 유의미해지면서 산업에서 그래서 흥미가 붙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제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내가 아는 거야. 나 원숭이네. 나 돌고래네. 거북이네. 물고기네. 자기를 아는 거야. 가장 자기 유리한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시대에서 더 그럴 거야. 21세기 세대에서는 정보도 다 퍼질. 이 과정에서 정말 나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사회적 셀링을 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는 거죠. 그 퀘션이야. 사실 그거 알아야지. 내가 어떤 스타일에 좀 더 내가 심장에 뛰고 좀 최적화가 돼. 한 배로서 고민할 거리들을 자극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학생분들을 인클루지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유학할 때도 그랬고 저는 이제 제가 다 벌어서 했거든요. 저도 제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고구마 장사하고 그랬는데 아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유학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름도 모르시는 분두 분한테 1,000만 원씩 빌리고 친구들한테도 막돈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제가 서바이벌 키트라는 것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배님들, 교수님들, 친구분들한테 듣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깨달으면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 남들 따라가지 말고 내가 어디 심장이 뛰는지를 찾아야 돼요.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1학년 때는. 그렇죠? 없다면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계속 스스로한테.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더 잘하는 거. 예, 네, 저는 그렇거든요. 아, 얘가 이거 하다 저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고, 이거 가고. 저도 그래요. 미국에 있으면은 누가 스타트업을 한다고 딱 봤을 때 아이디어보다 좀 몰면 그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이 전공이 적었는데 자꾸 이상한 거 들고 오면 난좀 마음이 안 가더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더 잘하기 위해서 갖고 오면 난 괜히 신뢰가 가요. 이런 것처럼 제가 그 방법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거 찾고 잘하시는 거더 잘하게 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높이세요. 아무도 못 따라올 수 있게끔. 예,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장착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레벨을 높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과거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5년, 10년 동안 했던 것들 버리고 새로운 직장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직장을 가더라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쪽에서 어떤 회사 취직했다 하더라도, 모션 그래픽이라든지 VR, AR, 여기 우리 첨단 미디어 학과에서 배웠던 그 문제 해결 능력들, 그것들을 다 연결을 해야 돼. 제가 건축을 할 때도 저는 춤을 췄기 때문에 춤이라는 건 결국 인터랙션이거든요. 퍼포먼스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관중과 그 사람과의 그 어떤 그 텐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에서도 되게 동일한 언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코딩을 할 때도 저는 건축적인 사고들을 갖고 와가지고 최대한으로 그것들에 대한 다이버시티를,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쭉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다 각자 피는 계절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안 됐다 해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는 단계예요. 하다가 안 되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압축되고 있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 다 거기서 포기합니다.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에너지를 압축하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조선시대 탱크로서 나타날 수 있고 헬기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꽃이 필 계절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꽃이 필 계절이 있었다고 친다면 20대 말고 30대 말고 저는 50대, 60대 때 제가 꽃을 팍 폈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친구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내 친구 중에 회사 임원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꽃을 활짝 피우면서 더 많은 산업에 더 좋은 정보들,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들 그런 거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27, 28살 때까지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유학 간다고 해외 취직한다고 고시원에만 있으니까 내 친구 다 취직해 돈 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허황된 망상을 꿈꾸고 있는 거지. 예. 네, 돈도 없으면서 영어 공부도 못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저는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서바이벌 키트에 녹아 있으니까 하시다 지치면 한 번씩 와서 아, 이남주 선생님은 이렇게 했구나. 좀 아이디어를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1900년도 사람들이 2000년도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게 1900년도 때 산업혁명이 막 진행되고 해서 철길, 철도, 미국의 그 철도 산업, 철도가 도시를 많이 바꿨거든요. 도시를 바꾼다는 사람의 환경을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정의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모빌리티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아파트가 막 올라가 있고 배가 막 올라가 있고 철길. 하지만 21세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래가 계속 선형으로 변하지 않고 지수로 변한다는 거야. 발전이 또 다른 발전을 낳고요. 그 발전이 또 다른 발전을 낳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 세상에 안온건 아닙니다. 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2008년도 때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놨어요. 야, 전화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 썼거든요. 핸드폰에 스크린이 좀 커지고 터치도 이렇게 하고 내비게이션도 좀볼수 있고 음악도 볼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8년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 2008년도 사람들이 야 노트북을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쓰지 왜 이렇게 쓰냐. 야 액정이 4인치면 그게 휴대폰이라고 볼수 있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영화 좀 그만 바로 보라고. 예. 2008년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2009년도 때그 아이폰 3GS가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세상을 한번 곰곰이 딥 띵킹을 한번 해보시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전공들, 그 언어로 내가 어떤 사회에 데디케이션 할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 할 거냐?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한다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암묵적인 어떤 디자인 것들을 명시적으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코드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을 시간 없이 이렇게 꽉 채워서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습니까? 혹시 학생 중에 질문 있으면,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면, 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질문 주시는 도중에 제가 그 링크를 제가 방금 보내드릴,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링크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충 자료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업 자료가 굉장히 그 공들여서 정리를 하셨고요. 또 공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뭐 보관을 하다가 나중에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수업 중에 뭐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편하게, 네.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주변 사람도 다 궁금하고, 네.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네.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세요? 좀 여러 가지 앵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유영재 교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디자인 학도 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산업에 코딩이라는 어떤 데이터라는 이런 것들이 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는 다 쓰잖아요. 그죠? 뭐 디자인한다 그러면 포토샵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20년 전에 그랬을까요? 미술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순수 미술이나 이런 쪽 가게 되면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거죠.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게 이제 제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건축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특별히 디자인을 할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이 발달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데이터를 좀더 우리가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알고리즘들, 방법론들, 디자인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디스커션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이대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네, 되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1학년 분들한테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그 주변의 어떤 매스컴들, 예, 주변의 사람들 뭐 제가 한 번은 한국 가서 특강을 하게 되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건축학교 가면은 3분의 1이 미니멈 3분의 1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만들어진 꿈들을 가져다가 내 걸로 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라는 아이덴티티 파일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잘했고 남들이 못하고 나만이 할수 있는 건축을 했습니다. 3D를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을 했습니다. 인텍션을 하고 이것들을 아우르는 코딩으로 아우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들 다 데이터로 감싸가지고 이제 패키지를 할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덴티티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사회에서 주는 것들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에 건축학에서 3D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 공학과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저 여기 학교 학생, 건축과 학생인데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때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경험을 많이 하세요. 그 실패도 많이 하세요. 실패에 유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안 돼도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멘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거예요. 압축되는 거. 그 에너지가 팍 폭발했을 때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클래스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버티세요. 하나 더 하세요.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실패에서 계속 뭔가를 배워서 나는 뭐에 관심이 있나. 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VR, AR, UI, UX. 진짜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보시고 혹은 또 건축도 그렇고 다른 영상 미디어 쪽 과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렉처도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자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는지, 예, 내가 무엇에 진짜 확 몰입할 수 있는지 그것만 찾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남자 고등학교만 졸업해다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춤추고 프로틴 입단한다고 오디션 보러 다녔으니까. 근데 그 목표가 명확하니까 진짜 네, 그 힘든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진짜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볼 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안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겪고 있는 것들이 다 나중에 디자인에 녹아내리고 그게 다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자체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도전해보고 실패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하는 것들 뭐 토익 공부한다, 토플 공부한다 뭐 좋을 수 있는 그냥 목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라는 퀘스천을 반드시 하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시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강의하실 때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진입 장벽을 높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잘한다의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잘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제 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회사에서, 실무에서 남들이 쟤는 잘해라고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는 누가 잘한다고 하면은 괜히 넘고 싶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지금도 많이 책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재문 씨라고 3ds Max 혹시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3ds Max 관련돼서 렌더링 책 많이 쓰신 분이 있어요. 안재문 씨. 예. 그래서 전 군대 제대한 다음에 제가 3ds Max를 완전 올인해 가지고 공부했을 때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이메일 보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1층에 만나 가지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먹고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렇게 못지만 나중에는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 분야에서 형 좋아하는 사람 못게 하는 마음으로 막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가 38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실력이 나는 내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사람은 잘해, 난 못해.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매를 다 맞으면서 가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이 먼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몸이 따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한 매를 맞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걸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뭐 유명하고 잘하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 뭔가 족적을 남긴 사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이만큼이나 또 알리고 나누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ICDT라는 곳에서 학생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래요. 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모르는데 제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학생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얘기 드려요. 여기 다 아는 사람도 없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아는 부분들을 모이고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그 멘탈리티를 갖고 우리가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중간에 누가 너 되게 잘한다라고 해요. 이런 칭찬,
제가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작은 경험들, 성취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슬럼프에 빠지거나 힘들 때 내가 이런 또 작은 경험들을 한번 보세요. 예, 이 작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난 이렇게 될 거야. 아까 얘기한 저 목표를 상정하는 거예요. 상정하면서 쭉 다른 박지를 하다 보면은 잘한다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을 활용해갖고 내가 이제 그 되는 거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이 꾸민 사람은 통내 적어도 통내 반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통장이라도 되는 건데 꿈이 낮은 경우는 통장 안 될 수도 있죠. 저는 그냥 긍정의 힘 이런 얘기보다도 내가 목표를 잡고 매를 낮자.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압축을 하면서 즐기면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네,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런 어떤 스몰 윈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각각 산업의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코딩을 접목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그 소중한 강의 해주시고 또 학생들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보람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언제 한국에 가끔 오시죠? 지금 한 3년째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으나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황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들어가게 되면 제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뭐 다음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우리 유영재 교수님께 기회 주시고 또 그 이렇게 디자인 하시고 또 코딩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